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정부와 야당의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.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논의 중입니다. 오늘 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검찰이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습니다. 손 전 회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졸전 끝에 팔레스타인과 0-0으로 비겼습니다. 선임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